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입학 설명회 때문에 많이 유익한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3학기에 필수 과목으로 논문 지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논문 관련해서 지도 교수님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새로 신설하실 국제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학금을 지원하시는 거다 보니까 수익성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규모나 아니면 그 인권 관련된 국제기구로 한정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문 지도 교수 선정은요, 그 자기가 정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교수님을 자기가 찾아가서 직접 연락을 드리고 그분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정하는 것이 일반 통상적인 그런 관례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메일을 드리고 약속을 잡고 교수님하고 특별히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첫 학기나 둘째 학기에 들었던 과목 중에서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하시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때 보통 3학기 때 이제 논문 주제를 그래서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님을 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 한 학기 동안 논문 주제에 대해서 쭉 계속 그 프로포자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학기에서 그걸 정하고 프로포절 완성이 되면 그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그때 논문을 작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학기에 그걸 쭉다 작성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논문 발표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인권은 여기 서창욱 교수님께서. 예, 저 서창록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처음 다음 학기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인권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그몇 과목을 들으면 네 과목인가요? 내가 세 과목이야. 인권 관련된 과목을 세 과목을 들으면 이제 서티피케이트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확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몇 명을 선발을 할지는 사실은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관심을 가질지 또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수는 좀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데 하여간 거기에 선발된 학생들은 그 인턴십은 다그 보조를 해주고 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이든 장기건. 그 기구는 인권, 그러니까 글로벌 인권 양성과 프로그램이니까 인권 관련된 기구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막 그런 쪽으로 좀 어레인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모든 기구가 또 인권이 관련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기구에 그런 관련된 그어뭐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고요. 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휴먼 라이트 소사이어티가 학생들 자치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SSK 국제인권 그 센터라고 저희가 약국을 국제대학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지원을 받아서 지금 18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제적인 뭐 다양한 교수들이 계십니다. 외국 교수들도 계시고 한국에도 여러 교수가 계신데 이제 저희 또 연구 교수로 3명이 국제대학원에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지금 8년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 연구팀과 같이 또할수 있는 인권 프로그램 하는 분들은 좀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몇개 적어놨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국제대학원에 진출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하고도 좀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가는 길이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고 진출을 안 하는 학생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 간격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간격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사실은 또 반면에 보면은 굉장히 그게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러운 점도 있어요. 네, 굉장히 뭐
그 좀 역설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사회 안정망이 정확치 않다 보니까 이거 안 되면 직업이 없어진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국제대학원에 진출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정도라면 뭐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만일 인권이라면 그런 거에 도전해 보지 싶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트랙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원서를 쓸 때 트랙을 아마 이렇게 쓰라고 어떤 자기 트랙에 가겠다 이래서 통상이든 개발협력이든 평화부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쓰긴 쓰지만 들어와오셔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논문을 쓸 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야 되죠. 근데 논문 쓰기 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학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고 또 내가 통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개발로 바꿀 수 없고 뭐 개발로 들어왔는데 통상 못 가 이런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교수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학생의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서창욱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하지 않고 들어와서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한 다음에 또 저희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하시죠. 네,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국제통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통상 부분에서도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우선 저는 이제 자유무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과 더불어서 개별 국가가 갖고 있는 이제 무역 장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제기구라든가 이제 어떤 단체에서 리서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과 이제 연계된 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저는 고려대학교만 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교수님. 네, 고려대학교만 생각하신다니까 이거 설명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통상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무역 장벽 그다음에 리서치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우리 국제대학원에 들어오신 다음에 졸업하시게 되면 뭐 연구 쪽으로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국제연구소가 많거든요. 뭐 KI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아주 대표적인 연구원이고 그 외에도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뭐 무역협회나 뭐 코트라나 뭐 이런 데로 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가서 하는 일이 이제 연구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인턴십을 생각하시면은 뭐 GPS에서 하는 그 국제기구 인턴십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저 UNSCAP에도 UNSCAP이 하는 일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방콕에 있는 UNSCAP에서 트레이드 섹션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뭐 환경과 환경이라든지 뭐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UNSCAP에서 뭐 통상 부분을 지원을 하시면은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뭐 국제 기구가 아니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어떤 연구소 예를서 뭐 KIP 같은 데서 이제 인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구 능력을 자기의 연구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교수님들이 이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석사급이나 이제 박사급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조교로 참여하게 되면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고 직접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이제 리서치 어빌리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주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물론 조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제 그걸 공지를 띄우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어플리케이션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예.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제 비즈니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혜신이라고 합니다. 그 강문성 교수님께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킵 그 프로그램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혹시 지원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질이나 뭐 조건, 자격 조건 같은 게 있으면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GPS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그 국채연구원이죠. 국채연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다 끝나면은 이제 국회까지 가서 심사를 해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산을 허투루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먼저 KEEP 키 프로젝트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거의 1년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동남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이제 화장품 회사를 저희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지금 올해도 벌써 베트남 팀 하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팀 하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1년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봄학기만 뽑습니다. 봄학기에 이제 6명을 뽑는데 그래서 지금 700만 원이잖아요. 그럼 700 곱하기 6명 하면 4,200만 원입니다. 장학금으로만. 그래서 이거는 그 일단 어떤 학생이 뽑히느냐 일단 동남아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동남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뭐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뭐 그게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서 해외 나가서 이제 직접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출장도 가고 해야 돼서 영어 능력을 좀 보긴 하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 장학금은 저희가 가을 학기만에만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킵 장학생은 이제 봄학기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봄학기 시작해서 이제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봄학기에 뽑아서 1년 동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700만 원 주는 거고요. 일반 장학생은 그야말로 장학금입니다. 뭐 다른 requirement는 없고 이거는 가을 학기에 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4 하면 2천만 원 되겠죠. 그래서 장학금으로만 4,200만 원, 2천만 원에서 거의 6,200만 원이 GPS에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인턴십은 인턴십을 이제 뭐 UN 방콕에 있는 뭐 UN 관련된 기구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와 관련된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제기구는 어디든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체류 기간에 따라서 작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400만 원까지 체류 기간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조사는 그 팀별로 이제 뭐 한 두 명이나 세 명에서 이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사를 해서 여름 방학 동안에 뭐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게끔 팀당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 석사 논문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논문에다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그 장학생을 선발할 때 보는 것은 뭐 신입생인 경우에는 이제 뭐 학부 성적도 보고 영어 성적도 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동남아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고 뭐 다양하게 관찰하면서 뽑고 있습니다. 네. 저기 강무성 교수님 혹시 그 동남아 일반 장학금은 논문 지금 필수가 아닌가요? 아 예 그 그 일반 장학금뿐만 아니고 킵 장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전공은 꼭 지역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통상을 해도 되고 개발 협력을 해도 되고 심지어 평화 안보를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평화 안보의 경우에는 이제 GPS가 그 KF라는 곳이 주로 이제 통상 쪽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보를 해선 조금 힘듭니다만 정치 경제학을 또 하면 되니까 뭐 평화 안보를 한다고 해서 뭐 꼭 GPS 장학생 될 수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조건이 이제 졸업할 때 동남아와 관련된 논문을 쓰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이것 조금 그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고 동남아 관련된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논문 쓰는데 이제 사례 연구로서 이 동남아 국가를 하나 뽑아서 한다든지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동남아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해서 논문을 썼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하여튼 동남아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 유익한 겁니다. 네,
또 질문 하시죠. 네. 오늘 그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시고 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 미국 지역학에 관심이 많은 임균택이라고 합니다. 아까 와서 먼저 기다리는 동안 그 이승옥 부원장님께서 그 일빈 국제관계연구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지역학을 전공하는 그 학생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제대학원의 이재승 교수고요. 제가 일민 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지금 원장님이 일민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건 독립기관입니다. 국제대학원 기관은 아니에요. 근데 교내 그 독립된 연구소인데 저희 국제대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우리 대학원에 있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 소위 싱크로가 돼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 국제 관계 쪽에서 국제 안보 관계된 부분, 뭐 안보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 안보, 국제 기구.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하고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뭐 저널도 지금 그 국제 관계 연구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저널도 발간을 하고 있고 여러 프로젝트, 이벤트, 또 뭐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여기 저걸 갖고 있으면서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의 연구원 내지는 인턴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별도로 그 공지가 나가는데 본인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뭐 저한테 알려주셔도 좋고 원장님한테도 직접 어느 시점에서는 본인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서 뭐 일을 해보고 싶다. 물론 그게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고 또 그 조직이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탑10에 들어가 있는 지금 싱크탱크예요. 그만큼의 본인이 더 들어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그만한 퀄리피케이션이 기본적으로 갖춰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국제 그 대학원에 있으면서 평화 안보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또 관계된 교수진들하고 많이 좀 상의를 하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휴가 나와서 지금 여기 군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전역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귀한 시간을 또 내주셔서 예. 그래서 지역학을 전공을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이고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제가 사실 난민 쪽인데 특히 북한에서 이제 오시는 세터민 라고 하시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 세터민이라든지 그런 북한 난민들 좋아주고 정착하고 또 이제 후에 있을 만약에 막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통일이 됐을 때 북한 난민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NGO나 아니면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쌓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인턴십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창 교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평화 안보와 남북한 문제와
인권 문제를 다 통합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새터미 요즘엔 탈북자라고 그냥 하죠. 새터미란 말 잘 안 쓰고. 네, 탈북자건 또 북한 인권 문제이건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이고 인권에 대한 지식과 어떤 국제 정치의 지식 또 남북 간 관계에 대한 지식 이런 게 포괄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뭐 국제 대학원에 오면 뭐 평안부를 하면서 또 인권 프로그램도 하고 뭐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턴십은 사실은 그 북한 인권이나 탈북자 관련된 NGO들이 굉장히 많죠. 그 국내에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뭐 인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엔 인권 기구에서 또 유엔에서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또 한국에 서울 오피스가 있잖아요. OHSHR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 한국 서울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 서울 오피스는 북한 인권 문제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뭐 인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인터넷 기회는 다양하겠습니다. 아 저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잠깐 저기 한정성 교수님께서 먼저 좀 가실 일이 있어서요. 캠퍼스 아시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저기 방금 뭐 난민 말 큰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제 따라오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 지금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아까도 잠깐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런 위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굉장히 포커스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뭐 국제 안보랑 평화협력 그 틀 속에서 난민 문제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싶다라는 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저희 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그 특히 뭐 남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역할도 그 있을 수 있고 하니까는 뭐 후단대가 또 거기가 행정학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드미니스트레이트 하느냐 뭐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 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뭐 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뭐 후단대하고 좀 뭐 네트워크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아까도 뭐 우리 서창록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능성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 자유롭게 모든 프로그램을 본인의 관심에 맞춰서 이렇게 조합시켜서 하나의 커리어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확장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 뭐 새로운 네트워크가 이제 특히 난민 문제라든지 뭐 앞으로 이제 커리어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저희 그 캠퍼스 아시아만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을 하면서 그 잘 이렇게 조합을 자유롭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저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국제대학원이 융복합 적인 학업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 지금 우리한테 국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건 과연 뭘까 좀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뭐 아시아 전공이긴 하지만 역시 아시아가 이제 새로운 가능의 핵심으로 부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 아시아가 특히 이제 아시아에 관심인데 우리 여기서 한중일 그 관계를 잘 활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저희가 제공하면서 제가 그냥 그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그 영국에서 어떤 교육학 박사 과정의 연구 논문 대상인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영국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뭐 어디 펀드를 얻어 갖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런 어떤 교육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근데
여기를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 속의 일부가 돼서 역사를 직접 만들어가는 그리고 정말 그 유용한 우리 특히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용한 인재로 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대학원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적극 모든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셔서 그 경쟁력 있는 인재로 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네, 저 아까 손 드신 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한솔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숙사 시설을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또 비용이나 이런 거 얼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캠퍼스 아시아에 대해서 궁금한 거였는데 이게 내년 4, 5월에 그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을학기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봄학기에 미리 교환 학생을 가고 그 다음에 그 뭐 고베나 후단대에 먼저 가서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미리 가서 궁금하고요. 질문 하나 더 마지막 하나는 좀 긴데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KCOC 인도지원 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이 기후 변화는 이제 계속 가속화가 되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재난 대응이 또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어떤 전문성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어떤 재난 대응의 그 달라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좀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수업이나 또 인턴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숙사 시설하고 이용은 행정실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네. 사실 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가 좀 저희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거리 순서대로 좀 먼 학생들부터 우선권을 이제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학원 기숙사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별도로 신청을 또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기숙사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 기숙사 관련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좀 파악이 즉각 좀 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 세션 다 끝나시고 나중에 저희한테 따로 그 본인 질문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면서 이메일을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체크를 해서 이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교환 캠퍼스 하시죠? 교환에서 복수.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만약에 이번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은 가을 학기 입학을 하게 되는데 당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1년짜리다 보니까 졸업 학기는 또 학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머지 이제 내년 초부터 내년 말까지 예를 들어서 복수학위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지원 기간은 또 내년 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입학을 하고 내년 봄에 미리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가서 해당 학교로 가서 그 가는 그 봄학기 중에 신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교환학기 프로그램을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한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경을 했던 사례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건 또 이제 상대 저희 협정을 맺고 있는 후단대나 고베대학교 측에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문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같이 그 메일 주실 때 같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그쪽 협정 학교에 다시 물어봐서 혹시 그런 게 가능한지 좀 파악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캠퍼스 아시아 담당하시는 그 코파티에서 다시 확인할 문제지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그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매 학기 이거를 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두 학기를 여기서 1년 동안 이수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소위 코어 과목들 받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를 구체화한 다음에 캠퍼스 아시아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학기는 세 번째 학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기에 교환학생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세 번째 학기에 나는 1년을 가겠다 그랬을 때는 보통은 현실적으로는 5학기 졸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지도교수도 선정을 해 이쪽에 지도교수도 선정을 해놓고 프로그램도 짜고 준비도 해가지고 보통 선발이 되고 나면 그 다음 학기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본인이 그 지금 그러니까 9월에 진입을 했었을 때 최적의 그 이 프로그램을 나가는 시기는 내년 9월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내년 봄에 지원을 해서 아마 이번 그 뭐 내년 봄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선정이 돼야지 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환학생으로 내가 가겠다 뒤에 가서 바꾸고 그런 경우는 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당한 리스크를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새 학기가 제일 좋은 그런 시점이고요. 그 기후변화 관계대해서는 기후변화 관계대해서는 저희가 또 기후변화 그 또 전문가 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얘기한 분야가 기후변화의 적응 파트, 애덥테이션 쪽에 관계되는 주로 내용인 것 같아요. 애덥테이션하고 디제스터 매니지먼트를 지금 두 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디제스터 매니지먼트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뭐 그쪽과 인권 개발 문제를 해서 연계시킬 수도 있고 더 이제 기후 변화에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기후 변화 적응의 한 사례로서 할 수도 있는데 양쪽의 그 교수진들이나 양쪽의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맞는 쪽으로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그 질문에 제가 조금 추가를 드리면. 예, 제 그 기후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정서훈 교수님이라고 지금 오늘 못 오셨고요. 저는 이제 저는 저 물과 개발 쪽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지금 오늘 제가 고베대학교에 교수님을 모시고 다른 데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게 이제 캠퍼스 아시아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과목인데요. 이게 국제개발과 위기관리라는 과목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메인스트리밍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 디벨롭먼트라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재난관리가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과목을 제가 새로 만들었고요. 제가 한 학기 중에 반을 제가 강의하고 나머지 반을 다시 쪼개서 반을 후단대학 교수님이 오시고요. 또 반을 또 그 고베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아시아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 복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또 그 코티칭으로 지금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시면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쪽에서도 많은 또 배우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재난 얘기를 하시면 사실 물과 관련된 재난이 거기 90%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관련된 걸 배우지 않으시면 재난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제 수업에 오세요. 많이 알려드릴게요. 또 질문.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늘 처음 고려대학교가 독수리를 치킨이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그래서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은 윤영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에서 6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평화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엉뚱하지만 6년간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시아 8개국 국가들과 함께 교류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의 그 경력을 살려서 개발 협력 쪽으로 그리고 지역학 쪽으로도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까 이제 이승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에게는 전공 선택에 조금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지원할 때 최악을 정확히 정하지 않아도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저의 질문은 그렇다면 언제쯤 명확하게 이제 최악을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 상에 mutually recognized 되는 그런 코스웍이 나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홈페이지 상에 보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이게 우리가 모든 정보를 거기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되게 두터운 지금 안내서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있으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 그거는 궁금하신 사항 대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보시고, 그리고 트랙 정할 때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3학기에 정합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까지는 물론 처음에 지원서에 거기에 통상이든 뭐 이렇게 명기를 하지만 또 저희 면접을 할 때 교수님들이 아마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에 관심이 있냐, 어떤 트랙에 썼냐, 뭐 그렇게 얘기를 쭉 할 수는 있지만 들어오셔서 보시면 뭐 제가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들어와서 수업을 만약 들어보니까 아 이런 게 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정하는 게 세 번째 학기고요. 그래서 그때 논문 주제를 정해서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희는 권장은 안 합니다. 권장은 안 하는데 세 번째 학기에 마음이 바뀌어서 네 번째 학기에 또 쓰는 학생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그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질문이 아마 또 있으신데 약간 좀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그 애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저에게 샌드위치가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샌드위치 드시고 음료수 드시면서, 그리고 저희 교수님도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요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